안녕하십니까. 생활수계 천수경 제76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참제업장 12존불, 즉 증명법사 12존불인데요. 남의 나무참제업장 12존불해서 지난 시간 했고, 오늘은 보강왕 화렴조불에서부터 들어가는데, 12가지로 깨우침을 얻으신, 즉 자기 분야에 대해서 도통하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가 증명받아서, 인증받아서 나도 그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펼쳐나겠다라고 다짐하는 부분이 바로 증명법사 12존불이에요. 그래서 나무참제업장 12존불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오늘은 보강왕 화렴조불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개송인데요. 신불능이요 안능민요 심조 최정하원 불지 니라나 먼저 제 몸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리요? 마음을 길들이고 몸을 바로 잡으면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경전에 간혹 보면 뭐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되리라 하는 용어들이 종종 나와요. 소원 성취가 될 것이고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원하고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소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소원이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남편 일이나 자식 일이나 가족 일, 뭐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소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요, 그런 소원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불보살의 소원이에요. 불보살님의 은혜 갚는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과 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중생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소원이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가정이나 개인의 어떤 특정 소원을 이야기하는 소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경전에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소원도 이루게 되리라, 못 이룰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여건을 이루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 소원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아가서 주변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소원이죠. 우리가 용어가 쓰이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여러분들 뭐, 육법공양 하면, 뭐, 여섯 가지 이 물건을 공양 올리는 걸 육법공양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섯 가지 법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여섯 가지 법. 뭐, 초향, 등꽃, 과일, 뭐, 곡식,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유에서 한 이야기예요. 비유에서. 뭐,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거고,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 아니에요. 법화. 응? 묘법연화경. 묘법이 꽃을 피웠다 해서, 그러한 묘법을 터득하는 게 뭐, 꽃 공양 올리는 것이고요. 응? 곡식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중생구제에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과일 공양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일을 올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과일과 같은 풍성한 결실을 맺겠다. 풍성한 결실이 뭐, 깨달음의 결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물공양이라고 안 하고 육법공양이라고 하겠어요? 물건을 공양 올리는 게 아니라 비유한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우리는 깨우치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육법 공양이다. 많지요. 뭐 목욕제기 하는 법 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다몸 닦고 이러는 게 목욕법인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악업이나 탐진치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 이게 목욕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용어로 쓰이지만 뜻은 천차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걸 알려주는 분들이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경전 부분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하품의 경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나무참지업장 보승장불 지난 시간 했죠. 바로 참지업장 증명법사 12종불 가운데 참지업장 보승장불은 업장을 참회해서 악을 없애는 지혜를 깨우친 참지업장 보승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해서 그 법을 배워서 인증을 받아서 중생에게 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보광왕 화렴조불에서 대배우는데요. 보광왕 화렴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광 크게 빛을 비추어요. 어떤 빛을 비추냐? 지혜의 빛을 비추죠. 지혜의 빛을 크게 비추어서 중생의 업을 태우는 지혜를 깨우치신 부처님이 보광왕 화렴조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연기이치, 제법의 실상을 바로 알아서 무명으로 지은 일체의 신구의 삼업을 말끔히 없애는 깨우침을 얻으신 보광왕 화렴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신구의 삼업은 바로 뭐예요? 몸으로 짓는 게또 입으로 짓는 게 있고 또 뜻으로 짓는 게 있는데 몸으로 짓는 것은 뭐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신, 구, 의인데 몸으로 짓는 건 결국 살생투도 사음이란 말이죠. 입으로 짓는 건 망억이요, 양설학구요요. 뜻으로 짓는 건 결국 탐진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10가지 악업을 전부 없애는 법을 터득하신 분이 보광왕 화렴조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악업을 없애고 지혜의 빛을 이루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신구의 업으로 금전이나 재물로 사치하고 낭비한 죄, 또 보시의 공덕을 이루겠다. 그동안 죄를 내가 참회하고 앞으로는 보시의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세우는 건데, 흔히들 뭐 보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누구한테 시주하고 절에다 시주 잘하는 걸 보시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함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낌없이 베푸는 거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데는 제십 없이 무의식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이가 있고 또 법이 있고 또 두려움이나 걸림을 없애는 거 무의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올라가서 공사상이나 성사상 쉽게 얘기하면 반야나 법화사상으로 올라가면 보시는 바로 눈으로 형성된 탐욕. 보시는 바로 안이비설신이 가운데에서 눈으로 형성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보시란 말이에요. 눈은 뭘 보면 어떻게 돼요? 갖고 싶고, 입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인해서 형성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뺏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한테 베풀고 주는 보시하는 마음을 키우되 그 보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어떻게 돼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 없이 주고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 없이 받아야 되고 물건 역시 청정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눈으로 형성이 된 탐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보시를 해서 보시바라밀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뺏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요. 스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걸려가지고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 내가 볼 때는 위암이 아니라 발가락암이 걸려서 열흘 뿐이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그 보살이 놀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열흘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스님한테 가서 따지는 게, 스님 발가락암이 걸려서 열흘 만에 죽는다더니 안 죽었잖아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스님이? 위암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어떠한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바로 눈이나 귀, 코, 입, 문뜻도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욕심을 없애기 위한 게 보시오요. 뭐 남한테 보시한다라고 해서 주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꼭 주지는 않더라도 내가 빼앗고 차지하고 이루어야 되겠다. 눈으로 보는 거를 내가 보는 대로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거, 이게 보시바람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을 탐욕심을 없애는 그런 깨우침을 얻으신 보광화렴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 넘어진 사람은요, 스스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명 때문에 업을 지은 사람은요, 누구에게 해달라고 빌거나 쫓아다닐 것이 아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명에서 업을 지어놓고 뭐 부처님께 가서 뭐 빌고 절하고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부처님께 가서 절하고 빌고 신랑이 내말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신랑하고 같이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타협을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에게 부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달라고 빌거나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방법을 깨쳐서, 해결하는 방법을 깨쳐서 해결해라. 무명을 없애라. 이거죠. 뭐 안정된 삶을 원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집착심, 탐욕심을 끊어야 되고요. 평안함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시시분별 가려서 따지고 하는 걸 없애야 되고요. 온화한 삶을 원하면 뭐 봄의 따사로움에 새싹들이 만발을 하듯이요, 따사로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깨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정이 온화하기를 바라면서요,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말에 사실은 서리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멸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에 칼날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멸차게 자르고 베고 하는 사람. 이런 어떤 말 습관을 가지면 결국 따사로운 가정을 이끌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표정 하나를 짓더라도 온화함을 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온화한 말 한마디를 하다가 보면 결국 가정이 따사로워지죠. 또 내가 따사로워지고요. 그러면 따사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만들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디가 용하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면서 거기서 빌고 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뭘 부탁을 하러 어느 절에 갔더니 스님이 천도제를 하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서 천도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한번더 하면 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또한번더 하자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일부는 빌리고 일부는 뭐 어떻게 달리 대처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 이루어지느냐. 사실 뭐 흔히들 천도제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들 아주 뭐 쉽게 얘기를 하고 쉽게 들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제가 책을 3,000권을 펴내도 1,000만 원이 조금 안 듭디다. 그러면 그걸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영역이 바로 1,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 1,000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 뭐한 달에 한 300만 원 봉급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해가지고 얼마를 모아야 1,000만 원이 될까요? 제가 알 때는
1,000만 원 모으려면 뭐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1년이면 되겠네 하지만 2년이 돼도 못 모으는 경우에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한순간 뭐 아주 쉽게 아주 지나가듯이 1,000만 원 가져와, 뭐 2,000만 원 가져와, 500만 원 가져와, 다른 사람보다 내게 싸게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적은 돈 아니죠.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빌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다음에 이제 일체향화 자재력 왕불이다라고 하는데, 일체향화 자재력 왕불은요, 여러 진리의 향기를 마음대로 뿌려서, 일체향화 진리의 향기를 뿌려서 세상의 구애를 없애는 지혜를 깨우치신 일체향화 자재력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우치겠다라고 했는데, 일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장 보편타당한 지혜의 향기를 불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이루어서 지혜의 향기. 여러분들, 우리가 예불할 때 오분 향례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치기한 향을 하는데, 흔히들 여러분들 뭐 향사르면서 헌향지는 계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치기한 향. 향사르면서 하니까 향사르기 위해서 하는 건줄 알아요? 아니에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그 당시에 가장 비쌌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쌌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금보다 더 비쌌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쌌는데 제일 비쌌던 게그 당시에 소금하고 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성이 너무 존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향은 어떻게 돼요? 냄새를 풍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쓰레기 더미에선 쓰레기 냄새가 나고 똥 더미에선 거름 냄새, 똥 냄새가 나고 또 꽃에서는 꽃 냄새가 나듯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냄새를 고귀하게 풍겨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고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고 결국 내 마음이나 행동,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사람의 향기를 내라라고 하고 그것을 다지는 게 매일 아침에 다지는 게 오분 향내예요. 계정의 해탈, 해탈지견이. 그 앞에 하는 게 우리가 다계를 하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먼저 주어라예요. 맑은 물을 변이 감로다 다니슬과 같은 차로 만들어서 봉헌 삼보전. 아, 삼본인께 올린다라고 하지만 남편한테 올리면 봉헌 남편전, 아내에게 올리면 봉헌 아내전, 뭐 자식이 올리면 봉헌 자식전, 뭐 결국 가정에 있는 부처님께 결국 내가 차한 잔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몸이 허약하면 보약을 올리는 것일 테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힘이 없으면 용기를 주고 좌절에 빠져 있으면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해주고 이게 결국은 아침에 다계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계를 하고 이어서 하는 게 오분향내예요. 가장 인간된 향기를 내게 하겠다는 얘기. 계향이다 하는 것은 바로 계율계자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지킨 데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지킨 향기를 내겠다. 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편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해라라고 하는 거 하다 보면 그게 개인데 하다 보면 편안함이 오니까 그게 정향이에요. 인간으로서 평안한 향기를 내라. 그러다 보면 우린 지혜롭게 살수 있으니까 바로 지혜의 향기를 내라 해서 해양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탈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내가 해탈하는 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자식이나 이웃에게 전해서 해탈지겨냥, 해탈하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향기를 내라. 이게 해탈지겨냥이란 말이에요. 향을 사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향기를 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자신과 남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깨우치신 일체화 자재력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모든 인간다운 지혜의 향기를 내는 지혜 향기를 낸다는 것은 지혜 능통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한 평생 잘못한 크고 작은 모든 죄업에서 벗어나서 결국 선업의 공덕으로 몸과 마음에 지혜로운 향기를 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천수경 할때 쉽게 해요. 보광화렴접을 일체화 자재랑 뭐 쉽게 읽어요. 그러면 그한 귀절의 뜻이 얼마만큼 깊이가 있는 줄 알아서 그 뜻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새겨서 실천행을 하는 거 이게 사경이에요, 사경.
내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거, 이게 발원이란 말이죠. 세상에는 선업의 공덕이 많지만요, 부모님께나 자식들에게 쌓은 선업의 공덕이 가장 수승하다. 자, 가장 선업의 공덕이 뛰어난 건요, 뭐, 부처님도, 부모나 자식들에게 쌓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사홍서원 하지 않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성이다라고 하는데,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 중생을 다 뭐, 건지오겠다라고 했어요. 사홍서원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했는데, 그 중생 가운데, 그 중생이 뜻하는 중생이 누굴까요?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웃 중생이나 뭐 옆에 있는 중생을 구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8만 4천의 중생을 구하는 건데 그 8만 4천 중생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8만 4천 번뇌가 형성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8만 4천 번뇌를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구제를 해요? 부처님의 진리로. 어떤 진리? 8만 4천 부처님의 법문으로. 그게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중생구제다라고 하면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기 중생을 먼저 구제를 해야 돼요. 자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자업자들이.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받지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거기다 누가 또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구제는 나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바로 부모님께나 자식들에게 쌓는 공덕이 수승하다라고 했어요. 뭐 옛날에는요, 제가 한창 클 때, 저희 아버님도 뭐 교편 생활 하신 분이세요. 작은 아버님은 법관 하셨지만, 교편 생활 하셨는데, 아버님한테 한번 제가 되게 야단 맞으면서, 친구가 오갈 데가 없어서, 친구를 저희 집에 한 3개월 같이 와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님이 집에 계셨었어요. 친구 늦잠을 잔다고 할머님이 야단을 치셔서 제가 할머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거두절미하고 너나 따라 오너라 해서 아버님 불러서 갔죠.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버님 앞에서 항상 저는 어려서부터나 뭐 어른이 되었어도 뭐늘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버릇해서 내가 거두절미하고 너한테 얘기하건대 부모 형제는 수족과 같으니요 친구와 처자는 의복과 같으니라 라고 부모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잘라지면 장애자가 되는데 친구와 처자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으면 그만이다. 근데 감히 네가 할머니한테 어디서 그렇게 말대꾸를 하고 대들을 수 있느냐? 거두절미하고 친구의 뜻이 옳을 것 같으면 친구하고 나가고 내 말이 옳을 것 같으면 친구를 당장 내보내거라라고 해서 제가 참 그때 일은 뭐 잊어먹질 않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 그게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말씀, 100번, 1000번 지당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어떻게 됐든, 뭐, 부모 지년 불가불지라, 일찍히 일찍 꾸라 그랬어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면 술을 누리니 즐거우나,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 두렵구나 라고 했는데, 뭐, 저도 부모님들이 제가 20을 막갓 넘어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고어른으로 살았죠. 고아가 아니라 고어른으로 살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계셨을 때는 뭐 전혀 못 느꼈던 일들이 부모님 계시지 않고 나니까 뭐한 가지 한 가지 지나갔던 일들이 가슴이 점이 오고 아리고 뭐 이런 경우 많죠. 돌이켜 보면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아버님한테는 뭐 감히
말 한마디도 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예, 한마디 하면 끝났으니까. 어머님한테 간혹 말 대꾸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드린 말씀이 지금 이렇게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애렸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요. 아, 일단, 뭐, 잘해드리고 못해드리고 간에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거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그전 같지 않아서 뭐,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다 뭐라고 하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부모님 뒷전이고 자식이 우선인 경우가 많은데 뭐, 어느 것이 옳다라고는 뭐, 얘기는 못하 겠어요. 또한 아이는 엄마와 놀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아이를 위해서는 떨어뜨려서 학교에 보내는 지혜의 향기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치가 일체 향화 좌절의 왕불에 가르침을 배워 우리가 지혜의 향기를 내는 행위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백억 항아사 결정물이다라고 해 있는데 백억 항아사 결정물이라는 것은 항아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갠지스강의 모래알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선행을 해서 인생의 행로를 결정지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깨우치신 백억 항아사 결정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뭐 업장소멸이죠. 업장소멸. 우리는 뭐 업장소멸은 지은 죄를 없애달라고 빌거나 뭐 기원을 해서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100만 원을 꿨어요. 그러면 100만 원꾼 거를 없애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100만 원이 없어지겠어요? 그럼 그거를 갖게끔 나한테 200만 원이 생기게 해달라고 해서 독경사경 해가지고 200만 원 해달라고 하면은 200만 원이 생기겠어요? 그럼 업장소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을 꿨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서 200만 원을 버는 게 업장소멸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갚으면 빚을 갚았잖아요. 그럼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흔히들 천도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부모나 뭐 조상님들의 어떤 탐진치가 소멸이 돼가지고 뭐 극락으로 왕생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은 죄가 있다면 부모님 돌아가셔서 못하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근데 부모님은 그걸 못 갚고 돌아가셨다. 그럼 그거를 찾아서 자식이 대신 갚아주는 거. 부모님이 누구한테 욕을 하고 했다. 그래서 누가 감정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대신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천도제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거나 뭐 축원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한 걸 자식이 대신 해주는 거. 그러다 보면 부모가 1,000만 원 빚지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죄인이었는데 자식이 대신 갚아주면 빚쟁이가 아니 되지요. 이게 바로 천도제가 되는 거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안경에도 있지만 붓다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돈 많은 장자가 열반을 하셨는데 자식이 와서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주시면 좋은 것에 나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축원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듣는 척도 안 하고 가셔요. 안 하니 눈치를 살살 보시더니 나중에 부처님께 가서 조용할 때 부처님 발을 닦아드리고 부처님께 묻죠. 부처님은 삼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라 못하는 게 없는데 왜그 장자가 축원을 해달라고 할때 모른 척하고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그러지 않아나. 네가 저 연못에다가 돌을 던졌느니라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럼 내가 축원을 한다고 그 돌멩이가 떠오르겠느냐? 라고 해요. 네가 기름병을 던졌다.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물 위에 뜨고 병은 가라앉습니다. 그럼 내가 축원을 하면 기름이 가라앉고 그 병이 떠오르겠느냐? 부처님이 그러시.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지은 대로 받아서 가는 것이지, 축원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극락 가는 것 아니고 극락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지은 죄를 없애달라고 빌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원을 하거나 뭐 천도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선업을 더 많이 지어서 없애야 된다. 한량없이 많은 바다나 강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선행을 하여서 늘 보편타당한 행로를 결정짓는 지혜를 깨우친 백억 흥화사 결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의 죄업을 소멸을 하고 방생의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방생하면 물고기 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방생으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방자, 살생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정도에 넘치는 뭐 실수를 한다라고 해도 그걸 너그러이 받아들여서 그 걱정이나 근심을 없애고, 사람에게 누구나 실수가 있지요. 용기 내서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봐요 하는 희망을 주는 거, 이게 놀방자 살생자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 이게 방생이지. 뭐 미꾸리 방생 잘하봐. 요즘 뭐또 꽝방생까지 한다 그랬대.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뭐 달마도나 나무에 새겨진 반야심경을 집에다 걸어놓고 달마대사의 신통력이 나오길 바라거나, 반야심경의 진리대로 집안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분들은 뭐 수맥도 맞고 집안이 뭐 편안해지는 달마도다, 뭐 주문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불생불멸, 부증불감에 글은 적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이치를 모르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종이나 나무판때기를 모시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판야신경 적어놓은 거뭐 판때기 있으면 뭐해, 그대로 실천을 해라. 달마도 있으면 뭐해요, 달마가 깨우친 진리를 나도 배워서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하지. 그것만 갖다 놓고서는 뭐 복이 오고 이런데, 국가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세계적으로 왜 달마도는 안 모시겠고 반야심경은 안 모시겠어? 또 가와만사성이라는 글을 가져다 놓는다 해도 본인들이 평안함을 이루는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렇게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글씨만 갖다 놓는 게요. 방생 또한이와 마찬가지죠. 어떠한 인연이 닿았을 때 일부러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경기도에 있는 미꾸라지 자라를 경상도에 갖다 풀어준다고 방생이 아니고, 집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이 방생인데, 미꾸라지를 풀어준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다 보면 미꾸라지는 살리고 가족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치도 모르고 방생을 한다고 죄업만 짓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백억 항하사 결정 부처님한테 가서 좀 배워. 방생 갈 시간에 배워. 무엇이 방생인지, 올바른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좀 배워. 백억 항하사 결정 부처님 찾아갈 능력 없으면 천수경 책이라도 사서 배워요. 배워 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소리가 틀리는 얘기가 아니요. 알아야 불자지, 알아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진이덕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진이덕 부처님은 누구냐? 위덕으로 모든 악덕을 항복받는 지혜를 깨우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이덕 부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차예 신자 신호소 수요 희망욕해 학정불매 니라나 사람이 만일 제 몸을 사랑하거든 삼가고 단속을 해서 제 몸을 지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 몸을 지켜라 하는 것. 자기 마음과 몸을 열반나게 이르게끔 부처님의 지혜로 공안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남한테 해코치나 재앙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마음과 몸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법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른 법을 배우되 게을리하지 말아라. 맨날 다른 데 가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동상 부처님께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알아들어 먹는 가족 부처나 부모 부처나 자신의 부처를 잘 다스려서 평안함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7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